왼쪽에 고척 스카이돔이 있습니다. 아이고 사고 났네. 여기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났을까요? 600m 앞 신도림역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그 배들을 볼 수 있는 그 마을로 이동을 할 생각인데. 여기 보이나? 예. 아. 조금만 더 보이나? 예. 나? 나자르. 아, 나자르. 나자르 해. 아, 오케이. 땡큐. 스파시바, 스파시바.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이런 분들이 이제 다크 투어리즘
위치해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그 아란해가 가장 컸었을 때 지금 있는 이 무이다크라는 곳이 가장 번성된 그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. 이 옆에 있는 분들이 원래는 여기가 다 바다였어요. 근데 살짝 둘러보니까 전혀 여기가 항구 도시였었다는 거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예요. 그 정도로 상당히 아랄해가 말라붙었어요. 이 아랄해라고 하는 것은 탱산산맥에서 발원된 시르다리아 강이랑 파미르권 쪽에서 발원된 아무다리아 강이라고 하는 두 줄기의 강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아랄해까지 모여서 이 아랄해를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곳으로 만들었었던 건데, 1960년대 소련에서 녹화 산업을 장려한다면서 이 두 개의 물줄기를 반개수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물로 들어가고 있던 자연스러웠던 그런 물줄기가 수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아랄해가 수면이 낮아지면서 육지화가 된 겁니다. 지금 걷고 있는 여기도 다 옛날에는 아랄해의 일부였었겠죠? 지금 이렇게 풀이 무성한 데 살아있는데, 말씀드리는 순간 제 앞에 여기가 항구였었다는 걸 보여주는 배가 나타났습니다.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배가 좀 작게 보였는데 생각보다 크네요. 이게 배 사이즈는 잘 몰라서 이게 몇 톤급인지는 모르겠지만,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크다. 엄청나네. 저 앞에 신도림은 여기죠?